교내에 있는 1학년 학생들에게 안내합니다. 다음 주 2학년 때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에 대한 선택 과목 조사가 실시됩니다. 고교 학점제 수강 신청 프로그램에 접속해서 원하는 수강 과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뭐? 벌써? 아, 망했다.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노진로입니다. 아니요. 다음 주면 바로 수강할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데 걱정이에요. 아직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야, 뭐하고 있냐? 아니, 다음 주부터 수강 과목 선택하라더라. 니네 왜 이런 실언을? 응? 난 이미 선택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진로결입니다. 네, 저는 화학공학 분야로 진로를 결정해서 그쪽으로 수강 과목을 선택하려고요. 제가 브이로그를 하는데 학기 초에 진로에 관해 올린 적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진로결이에요. 오늘은 제가 점심시간을 틈내 카메라를 켰는데요. 고등학교 입학하고 보니 제일 고민이 된 부분이 진로더라고요. 졸업 후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벌써부터 막막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보다 몇 가지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어요. 우선 컴퓨터를 켜줄게요. 먼저 워크넷에 접속을 해줄 건데요. 워크넷은 다양한 직업 검사 및 진로 상담을 해주는데 저처럼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도움이 된답니다. 우선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청소년 직업 흥미 검사를 해볼게요. 직업 흥미 검사는 제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 분석해주고 또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직업의 종류는 너무 한정적이었는데 한국 직업 정보에서 폭넓은 직업의 종류를 알 수 있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꼭 한번 들어가서 다양한 직업을 확인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검사도 해봤는데 막상 직접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막막하잖아요. 그럴 땐 커리어넷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진로 상담을 하면 진로와 직업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직접 들어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커리어넷 진로 동영상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정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선배들이 자신들의 진로에 대해 설명하고 또 일상을 보여줘서 조금 더 편하게 다가오더라. 역시 글보단 영상이라 조금 더 재밌게 시청도 되고요. 저는 화학공학과에 가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대학 입학 정보 포털 대학백과 사이트에서 수도권과 부산 지역에 화학공학과가 있는 곳을 검색하고 관심 대학으로 등록하려고요. 또 대학백과에서는 합격 후기와 대학 후기가 올라오는데 정말 신입생부터 재학생 선배들의 실제 후기라 그런지 더 집중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학교에서 실시하는 직업 체험 활동을 통해서 직업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봤는데 정말 많이 도움됐어요. 마지막으로 선택 과목 설명회에서 제공하는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에 대한 꿀팁도 있답니다. 정말 많죠? 오늘 진로, 학업에 관해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곳에서 진로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더라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을 잘 준비해서 꼭 원하는 진로로 가고 싶네요. 다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알게 된다면 또 공유해드릴게요. 저희 다 같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기 위해 노력해봐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 안녕. 제가 진로를 결정하고 학업 계획을 짜는데 홈페이지 울산고교학점제 지원센터 도움도 많이 받았거든요. 홈페이지에 접속해 과목 선택 실습에서는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보면서 장기적인 학업 설계가 가능하고요. 학업 설계 클리닉 신청을 신청하면 진로, 학업 설계 전문가 선생님께서 맞춤형으로 상담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앞으로 정말 멋진 화학공학자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저처럼 다양한 정보를 얻어서 원하는 목표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전 어떡하죠? 도대체 진로는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 건지. 저 진짜 망했어요. 선생님께서 진로 학생에게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 있다는데 보여드릴게요. 네.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 아직 진로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과목 선택 방법을 모르겠다고 해서 미래가 암울한 것도 망한 것도 아니야.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니까
우리 같이 차근차근 너에 대해 연구해보자. 노질로도. 알겠지?